가동해서 한우를 먹어야 되냐. 네. 솔잎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대. 그래서 먹어봐야 돼. 너 뭐 후 중에 좋아하는 부위 있어? 나는 뭐 안 좋아하는 부위가 없지. 그치. 야, 얘가 한번 쭉 볼까? 어. 난 갈비살을 일단 하나 먹고 싶어. 갈비살 하나. 4,500원에 내고 이렇게 상차림 하나 잘 입는다. 오. 아, 진짜 와. 먹으러 여행 가고 싶다. 와, 진짜. 오. 우리가 11명 다 가서 고기를 먹으면은 내일 장사를 못 하셔. 내일까지 고기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진짜 다 좋아하지. 그래서 무한리필집을 가면은 우린 안 돼. 큰일 나. 우리야. 어때? 와. 내가 준 안심. 어때? 안심이 돼? 진짜. 내가 준 고기를 주면 먹으면 안심이 될 거야. 응. 아, 너무 많아. 에이. 쏙 들어갔네. 아, 맛있겠다. 와, 상추 이런 것도 없어. 그냥 고기만 무조건 먹어줘. 네, 힘들다.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. 철저한 육식주의자처럼. 네.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, 고기가. 안심은 그냥 부드럽고 담백한 것 같고. 채끝살과 갈비살이 좀 더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. 기름지죠. 진짜 맛있겠다. 아, 마지막 코스 한우를 먹고 있는데 와, 일단 난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오랜만에 요리하고 캠핑 가서 자고 놀고 먹고 한 거. 그냥 캠핑이라는 그 자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그리고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은 곳을 떠다니면서 복권 여행도 보고. 아, 여기 너무 예뻤어. 사진도 찍고 뭐 벚꽃 노래도 부르면서. 그거 진짜 기억이 나. 벚꽃 딱 엄청나게 그 누드 떨어지는 거. 맞아. 그것도 엄청 기억 남고. 힘든 스케줄을 와,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.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다는 게. 그것도 너와 첫 20살로 첫 여행을 와서 이렇게 뜻깊은 도전도 하고 또 멋있게 성공이라면 또 성공을 했다는 그런. 맞아, 계속 하는데. 이거 내기하고 언제 다시 이런 날이 올까?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물로! 건배로! 끝내도록 하지. 그거 말고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. 그걸 하자. 굿! 소! 다! 크로스!